자고로 여자는 100개 넣고 봐야 돼, 100개 넣고. 음악 좀 줄이세요. 가슴을 잔나게 하니 광화문 사거리서 동천동까지 전철 두 번 갈아타고 지친 하루 눈은 감고 귀는 반대로 돌면서 집에 간다. 아버지는 그 이름을 그 이름은 남자의 이름이 올려주세요. 그냥 저냥 사는 것이 똑같은 하루하루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리고 캔맥주 한잔 홍대에서 버스 타고 쌍문동까지 39 정거장 운 좋으면 앉아가고 아니면 서고 지쳐서 집에 간다. 남편이란 그 이름을 그 이름은 남자의 인생 그 이름은 남자의 인생 차렷 접받치고 경례 박수 칩니다. 예.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이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땠어 사랑하기 딱 좋은
웃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이래 눈물이 나래요 내 나이가 어땠을 사랑하기 아픈 나이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땠어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연먹기가 딱 좋은 날인데 자리야 접박치고 오늘 같이 못하는 줄 알더니 요즘은 세월이 그렇게 좋아져가지고 60 먹어도 혼납니다. 근데 솔직히 맨날 허서 그 나이에 가끔 저 날 굳은 날 가끔 한 번씩 한데 그게 제 60은 내가 요즘은 세월이 좋아서 그렇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70대, 70. 이건 70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에? 어떻게 했냐 어떻게 뭐 연중 행사로 마음먹고 그냥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비비 꼬아서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포도시 들여는 갔는데 지나다가 엄마가 밑에서 씹어가 통에 되게 기침이나 콜록 한번 씹어가 침만 치라고 쏙 빠져버리니까 이게 제일 불쌍해 지나다가 모장난 엄마들이 미치네 미쳐지라 이렇게 왜 이런 걸 거지들이 하냐면은 이렇게 웃는 것이 여러분들이 진짜로 웃는 것이 건강에 그렇게 좋대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웃음보다 더 좋은 보약은 없다. 여러분들 웃고 가시라고 즐기 여러분들 여기서 저희들하고 박수치고 놀고 이렇게 웃고 재밌게 즐기고 가시다 보면은 여러분들 자신도 모르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진짜로 얼굴에 있는 주름살이 펴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고 그러잖아.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저는 아까 저기요 우리 고봉이가 들어가면서 얘기했죠. 저는 남자입니다. 솔직히 남자인데도 나 엿장시 하는데 엿장시가 뭐라고 엿장시가 뭐라고 세상에 엿장사 하는데 몸 관리를 해야 돼. 우리 여자들 다 살찐 여자들 다 공통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뭐예요? 야 나는 먹는 것도 없이 왜 이렇게 맹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이런 년들은 다 생쿠라예요. 내가 해보니까 뭔가 모르게 남모르게 처먹는 것이 있으니까 살찌지 안 먹는데 왜 살찌? 나는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지금 시간 몇 시 됐어요? 예? 5시요. 5시가 다 됐어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밥을 한 끼도 안 먹은 놈이 아까 새우튀김 누가 가지고 와서 3개 먹었네요. 새우튀김 3개 왜? 배 나올까봐 안 먹는 거예요. 배 나올까 나 지금 여러분들 내가 허리 얼마 되겠어요? 허리 사이즈가 얼마나 되겠어? 네? 32 32 남자들은 저렇게 모른다. 지금 제 허리가 원래 27인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먹어서 26, 5밖에 안 나올 거예요. 진짜로 거짓말 안 해요. 제봐요. 네? 제봐 내가 26 넘으면은 네 해달란 대로 다 해줄게. 대박. 다 관리. 제가 여자가 시작할 때 나 허리가 34였습니다. 근데 아 뭐고 여자 분장을 해야 된대. 나를 2년 동안 여장사 하자고 졸린 새끼가 있어요. 그 새끼 난 여러분들 잘 아는 에라니는 알죠? 에라니. 60세의 첫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에란이 알죠? 에란이하고 살던 친구가 김진이란 제 친구입니다. 나 이 새끼 때문에 여장사 시작했는데 진짜 근데 죽었어요. 에란이가 나 저 친구가 벌써 6년 됐습니다. 했어. 요때쯤 됐네요. 10월 말쯤 됐는데 에란이랑 같이 저처럼 이렇게 밖에서 이러다가
이러다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가는 도중에 차에서 죽었습니다. 지금도 에라이. 예! 박수! 아싸! 예하! 자, 자, 박수! 자, 이게 바로, 어디, 자, 축구 역사를 그렸던 바로, 2002년도 사강 심화. 자, 화이팅 박수!
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이거 하는 겁니다. 물 좀 합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이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주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이거 가는 겁니다. 우리 늙어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이거 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게 뿐입니다. 저도 빈상장 너도 한 번 나도 한 번 그 누구나 한 번 어떡하는 인생 바람 같은 시간이야 멈추지 않는 생물 하루하루 소중하지 인연이 많겠지만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게 붙잡을 수 없다면 소풍가비 소풍가비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너도 한 번 나도 한 번 누구나 한 번 어떡하는 인생 바람 같은 시간이야 멈추지 않는 세월 하루하루 소중하지 이야기야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걸 붙잡을 수 없다면 소풍가비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미안이야 많겠지 몰라 후회도 많
수업하면 소풍가비 소풍가비 웃음에 행복하게 살아야지 웃음에 행복하게 살아야지 자리야 접합치고 경기해 에이 나도 노래를 많이 불러본 게 아니라 들어보고 지금 하는 거다 오케이 맞다 음악 조금 올려줘 끝없이 흘러서 간다 저 넓은 바다로 저 깊은 바다를 재울 때까지 흘러간다 세월이 흘러서 간다 끝없이 흘러서 간다 어디로 가는 건지 저 혼자 가면 돼 나까지 듣고 들고 간다 아까울 건 없는데 아쉬운 건 딱 하나 못다 내 젊음 아 자꾸만 눈물이 난다 올만한 일도 없는데 서산에 지다 말고 숨어주는 눈물이 눈물을 자꾸 붙여준다 가울 건 없는데 아쉬운 건 딱 하나 못다 한 내 젊음 안 돼 정신 자꾸만 눈물이 난다 울만한 일도 없는데 서산에 지다 말고 숨어주는 너희 눈물을 자꾸 붙인다 눈물을 자꾸 붙인다 눈물을 자꾸 붙인다